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얼굴 살 처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 처져 보이는 얼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 여성분의 높디 높은 전태궁에서 환자분이 처녀 때 수술한 쌍꺼풀 라인이 좀 진했어서 부담스럽다가 이제 나이 들어 좀 덮이게 되어 좀 진한 쌍꺼풀 라인이 좀 캄프라지가 되어서 나아졌는데 이마 눈썹 거장들로 덮여 있던 눈꺼풀이 이렇게 거치게 되면 일명 아줌마 쌍꺼풀처럼 쌍수 라인이 어색하게 되지 않을까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1980년대 드라마인 사랑과 야망에 나온 김청 씨 리즈 때의 진한 쌍꺼풀 라인과 높은 눈썹에 대해 이야기 드리느라 이 중안면 단축술 이야기가 조금 그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마스크 내린 얼굴에서 코 쪽을 보게 되면 필러 맞은 코가 대부분 미간이 높고 코끝이 낮아 콧등 경사도가 이렇게 사자코처럼 수직선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콧대 위쪽은 콧뼈로 인해서 필러가 딛고 올라설 받침이 있는 반면 코끝 쪽은 연골이 이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필러를 맞아도 위로 솟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의 경우 콧등 라인이 빨간 점선 화살표 방향으로 비스듬한 라인의 각도가 좋은데 이는 이분의 코 성형이 콧등 성형도 좋았지만 코끝 성형이 아주 잘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의 전태궁도 좋고 콧대 각도도 좋고 입술도 이렇게 이목구비를 좋아서 이목구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왠지 나이가 들면서 정면에서 콧구멍이 점점 보이는 것 같고 하안검 성형술과 안면 거상술로 처진 살은 없는데 왠지 얼굴이 처져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여 전태궁이 시원해져 마스크를 끼웠을 때 연예인 비율이 되었고 안면 거상술로 팔자주름도 쫙 펴지고 불독살도 없이 깔끔히 땡겨졌는데 왠지 얼굴이 처져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노란 화살표 방향의 이 벡터 때문인데요. 이 얼굴 중앙부를 거상하는 방법이 바로 센트럴 페이스 리주베네이션, 즉 중안면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부 거상술에 대한 개념은 지난 2016년도에 열린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에서 제가 발표하였던 내용인데요. 이에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 외곽선이 정확히 계란형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길어 보이는 이유는 두 눈동자와 입을 잇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닌 길쭉한 삼각형으로 중안부 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중안부 긴 얼굴에서의 중안면 단축술의 종류로는 상악골이 긴 경우의 상악골 단축술이 가장 근본적인 수술이긴 합니다만, 이는 양악수술보다 더 규모가 큰 수술로 섣불리 하기 힘든 수술이고요. 이 사례자의 경우엔 2번, 3번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 빨간 점선 사각형 부분의 중안면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끝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콧구멍이 보이는데 코끝 올리기로 들창 코가 되게 되므로 콧날개 올리기를 코끝 올리기보다 10% 내지 20% 더 추가하여 올리게 됨으로써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코끝이 올라가고 콧날개가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에 인중이 길어지게 되므로 인중 축소 수술을 하여 인중을 줄이게 되면 윗입술이 위로 올라가 눈과 입의 위치가 가까워지는 중안부 단축술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증례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에는 연예인 못지않은 느낌을 주셨습니다만, 마스크를 내렸을 때 왠지 처져 보이는 이유의 그 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얼굴 비율이 lower weighting, 즉 무게 중심이 얼굴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간 비율이기 때문인데요. 안면 거상술이나 이마 거상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실 리프팅을 뭐 여기저기 막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져 보인다고 느끼셨을 때, 콧날개가 처지거나 콧구멍이 보이는 현상이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하겠고요. 그 늘어진 치마를 이렇게 치켜 올렸는데 양쪽 옆에만 당기면 가운데는 여전히 처져 있을 때, 가운데, 즉, 이 센트럴 포션, 이 중안면을 단축시켜 올리게 된다면 얼굴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서 얼굴이 귀엽고 어려 보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